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를 만든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가 강화 교동면 상용리에 복원됐습니다. 강화군은 사업비 1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부지 면적 2,244제곱미터에 송암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벽과 흉상, 녹지 공간이 포함된 기념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박두성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비밀리에 조선어 점자연구위원회를 조직해 한글 점자연구에 매진했으며 192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발표해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